최정일 PI 대표가 기업가치 고평가 논란에 대해 상장 추진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거래소의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했다며 시장 친화적인 기업가치를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PI 수주 잔고는 지난해 말 기준 650억 원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추가 수주를 지속할 계획입니다. 최 대표는 상장 후 2차전지 자본적 지출 투자 확대와 사업군 확장을 통해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. 한편 PI는 하나금융 25호 스펙과 합병을 통해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계획입니다. 합병에 성공할 경우 메가스펙 합병 첫 성공 사례가 됩니다.